이스라엘과 교회의 운명. 저자 데릭 프린스. 서문. 성경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의 다른 어떤 종교 경전도 이 점에 있어서 성경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기 수세기 전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면서도 자세하게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초자연적인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은 성경의 하나님은 당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역사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역사를 지배하는 능력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은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라고 절대적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로 탄생한 순간부터 운명의 최종적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요한 단계가 이스라엘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되었습니다. 그 모든 예언 중 적어도 80%가 이미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20%의 예언도 똑같이 정확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함은 전적으로 타당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운명이 맞물려 있는 또 하나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원래 교회는 이스라엘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수세기에 걸쳐 이 두 그룹의 운명은 크게 갈라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그룹 사이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습니다. 교회 또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을 통해 교회사의 주요 윤곽은 미리 예언되었고 그 예언 또한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언의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운명에 대하여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발을 헛디디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교회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솔로몬이 잠언 29장 18절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비전의 부재는 BC 586년 예루살렘의 몰락을 초래하였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이후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예레미야애가 1장 9절 말씀. 그로부터 약 600년 후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대하여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44절 말씀.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운명을 알지 못할 때 뒤따르는 비극의 한 가지 두드러진 역사적 사례일 따름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가 그들의 운명을 알지 못한다면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극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서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교회가 그들의 운명을 알고 그 운명을 실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나 교회가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여 몰락하거나 재앙을 맞이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운명이 다시 하나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운명이 다시 만남으로 인해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극적이고도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대한 나의 인연은 1942년 중동에서 영국 군인으로 복무하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성경의 많은 중요한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로 탄생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현장에서 목격했고 건국 이후 이스라엘의 발전을 계속해서 주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로 탄생하기 전부터 시작되어 건국 이후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실현되어 온 성경의 예언은 유대인과 크리스천에게 한 가지 중요한 미래의 사건, 곧 메시아의 재림에 주목하게 합니다. 나는 이 책이 이스라엘과 교회 앞에 놓인 놀라운 일에 대하여 선명한 그림을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데릭 프린스, 1992년 예루살렘에서.